국립부경대학교가 문화복지 CEO 과정 수료식을 가졌습니다.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 인식 개선 등 여러 강의를 통해 문화복지 발전에 한 걸음 더 앞장설 것으로 기대됩니다. 보도에 황병양 기자입니다. 국립부경대학교 문화복지 CEO 과정 수료식이 지난 5일 부경대학교 미래관 컨벤션홀에서 진행하였습니다. 문화복지 CEO 과정은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의 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 봉사에 초점을 두고 지난 한 해 동안 수어 특강 등 여러 강의들을 정기적으로 수강해 왔습니다. 본 행사에서는 문화복지 CEO 과정 수강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인사들의 축사를 비롯한 각종 표창장과 수료증, 자격증서 등이 수여되었으며 이를 기념하는 감사패를 꽃다발과 함께 전달되는 등 다양한 상들이 전달되었습니다. 수상을 한 수강생들이 상을 수여받고 기념 촬영 시간을 가집니다.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들이 한층 더 아름다운 복지 문화를 누려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. 지금까지 복지TV 부산방송 황병양입니다.